규제. 노래 제목 같죠? 이 계속되는 규제 일방 통행으로 시장 교란과 부작용은 더욱 심해진다. 여기 되게 무서운 그래프가 있어요. 어느 날 문득 머릿속에서 떠오른 그래프인데요. 왼쪽으로 이제 갈수록 건강한 거고요. 오른쪽으로 올수록 몸이 나빠져서 100에 이르게 되면 사망합니다. 그럼 파란색은 아직 보지 마시고 빨간색만 보세요. 빨간색은 증상이에요. 증상. 자, 무슨 소리냐면 병이 시작됩니다. 시작됩니다. 증상이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시점에 딱 지나는 순간부터 자, 증상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규제를 써서 말이죠.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규제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딱 요거를 요만큼 미는 겁니다. 그러면 증상이 사라져요. 그 시점에서. 근데 병은 어떻다? 살아있다. 저기까지 가야지만 사라지는 거예요. 병은 사라지는 건데 증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상은 규제책을 쓰면 이렇게 여기까지 옵니다. 그러다 다시 이게 뭐예요? 또 미죠? 또 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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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겁니다. 그거를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이 파란색은 뭐냐면은 우리가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뭐가 안 나와. 나는 아픈데 예를 들면 항상 늦어요. 이게 시장으로 비유를 해드린다면은 이게 현장이고 이게 통계예요. 그러니까 통계는 현장보다 무조건 늦어요. 올해도 통계에서 서울주택 시장이 상승으로 바뀐 게 8월 달인가? 근데 웬 8월? 제가 봤을 때는 4월 한 말 정도부터는 완전 시작됐는데. 그러면은 통계에서는 8월이 잡혔고 현장에서는 5월이 시작됐다고 칩시다. 석 달의 차이인데요. 그 석 달 동안 시세가 몇 천이 아니라 억 단위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 유튜브 찍어서 올렸던 그 영상 중에서 음마 아파트 급매물을 잡아라. 그 다음에 잠시주공 5단지 급매물을 잡아라 라고 찍었던 영상이 3월달 영상입니다. 그때 그 영상을 찍었던 것 이유는 제가 봤을 때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현장에서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상담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 계세요. 자기네 아파트 단지 매물이 백몇십 개가 나와 있대요. 어디에요? 네이버 부동산에요. 아, 좀 가보세요, 현장을. 나가서 부동산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단지 매물이, 진성 매물이 다섯 개 안쪽일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전화가 와요. 두 개 나와 있대요. 그럼 나머지 백몇십 개 매물은 뭡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딸깍으로 지금 뭔가를 해보실 분들은요, 안 돼요. 그럼 나는 바쁘다고요? 누구는 안 바쁩니까? 그럼 토요일 날 다니셔야죠. 토요일 날 다니셔야죠. 그리고 잠깐 뭐 여담입니다만,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데 와서 공부를 하시고, 시장이 좋을 때는 여기 왜 옵니까? 현장에 있어야죠. 거꾸로 해요, 근데. 펄펄 끓으면 공부합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 그 서브프라임 터지고 나서 강의할 때요. 그때 한 6명 안 치고 한 적도 있어요. 그 전에 한 150명 이렇게 막 왔었다면은 서브프라임 터지니까 10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때 공부하고 이제 빨리 공부 마치고 장이 돌아갈 때는 현장을 도셔야 되는데 맨날 강의장 오는 거예요. 돈을 못 벌어요.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를 제가 그리게 된 계기도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으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병이 있어요. 병이 작년 5월 달에 진단을 받고 병이 생겼구나. 병이 생기만 했구나 라고 공감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죽을 수는 없으니
뭘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게 유튜브예요.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유튜브 계정을 파서 더 가열차게 해왔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이제 쭉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살이 갑자기 너무 빠지거나 얼굴이 막 땡땡 붓거나 그런 영상들이 있는 게 약이 되게 독해서 얼굴이 막 붓는 부작용이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그래프가 올 여름에 한 2주 정도 입원했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더니 말이 없네, 사라졌네, 막 이런 우리 고객분이 캡처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던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입니다. 아, 이 병과 정부가 싸우는 시장이 병이라면 이 상황이구나. 증상을 잠깐 없앨 수는 있겠구나. 하지만 또 밀려오겠구나. 또 밀려오겠구나. 한편으로는 제가 그 상황에서 뭐 조금 부모님을 원망했죠. 뭐왜 원망했었냐면은 내가 만약에 흙수저가 아니었다면은 이렇게 이양 물고 안 살았을 텐데. 한 6년 넘게 점심을 거의 못 먹다시피 했고 맨날 상담하고 일하다 보니까 네. 사람이 막 진이 빠져버려요. 그리고 상담하고 나서 이렇게 고민사항 생겨서 문자 주고 하시는데 제가 이제 핸드폰 여기가 겁이 날 때가 많아요. 약간 이게 트라우마가 약간 있어요. 이거를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막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게 되고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자신의 의지인 것 같고, 의사가 하지 말라는 걸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원래 말을 안 들어요. 원래 말을 안 들어서 한 번도 그래서 재산 되게 후회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문제를 한번 보죠. 말이 세 필이 있습니다. 1번 마, 2번 마, 3번 마가 있어요. 우리 남자분들은 이걸 보면서 가슴이 뛴다면 문제가 있는 분들이세요. 제발 주말에 과천 가지 마시고, 가정을 돌보세요, 가정을. 뭐 999 배당 노리시는 그런 분들. 근데 이제 이 말이 3번 마가 잘 달려요. 1번 마가 똥마예요. 이건 잘안 달려요. 전문용어 잠깐 나오죠?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얘네들 중에 3번 마가 제일 좋은 말이죠. 자, 이런데, 얘네들이 이제 마부가 말한테 이제 밥을 세끼 주는데, 어느 날, 너는 두 끼만 먹고 너는 아예 먹지 마. 라고 한 거예요. 밥을 안 줘요. 이게 9억이야? 이게 9억에서 15억? 이게 15억 초과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세 끼씩 다 먹을 때는 3번만에 거셨다면, 지금도 3번만에 거실 수 있는 분이 여기 몇이나 될 것이며, 네? 그리고 얘는 영원히 밥을 안 줘서 죽일 것이냐, 그러면.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여러분, 저는 정말 소름 돋는 게, 이 지역별의 어떤 가격 형성이라든지, 또 1억부터 뭐 100억, 100억이 넘는 부동산까지, 너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누가, 마포는 이것까지 받아. 뭐 서대문은 여기까지 받아. 흑석은 여기까지 해. 아무도 안 정해졌는데, 너무나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시세가 형성이 돼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보죠. 규제. 자, 12·16 대책이 발표했죠. 이번 대책에 그 정부가 봤던 상승 요인. 상승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매수세가 너무 강하고 매물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매수세를 좀 극도로 좀 눌러보자. 그리고 시장에 좀 매물이 나오게 해보자. 라는 게 12·16 대책의 골자이자 취지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우리 첫 번째 키워드를 말씀드렸지만 이 매수세가 너무 강하고 매물이 너무 적은 것도 문제지만 어찌 보면 이것은 결과물이고요. 원인은, 근본적인 본질적인 원인은 분명히 이게 유동성 문제도 있고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한다면은 공급이 많이 줄것 같은데라는 두려움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 해결책은 언급이 없는 상태인 게 많이 아쉽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은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어떤 그 부동산 마다마다 본연의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에 따른 가격 형성이 아니라 정책에 의한 약간 좀 비합리적인 가격 형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작용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서열과 가치에 대한 서열과 가치. 그러니까 부동산은 굉장히 여러분 수직적인 구조예요. 마치 군대와 흡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은 서대문이 마포보다 비싸지면 비싸게 부른다면 제 표현으로는 이건 하극상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거죠. 그렇게 굉장히 이게 수직적인 구조인데 나중에 이 정책에 의해서 그 서열이 애매모호해지는 가격이 만들어진다라면 그 시점에서 집을 사러 나오시는 분들은 실수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격이 비슷하니까 동급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뭐 착오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시세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은 12, 16 대책 발표 전 시세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전에 풀었던 문제는 다시 한번 볼게요. A는 5억이 6억 되는 거고, B는 7억이 8억 되는 건데, 뭐가 더 쉽습니까? 네, B가 더 쉬운 이유는 뭡니까? 자, 또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볼게요. 1억 원짜리 부동산이 2억 되는 게 쉽습니까? 100억짜리가 101억 되는 게 쉽습니까? 그렇죠? 이건 비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상승률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5억에서 6억으로 바뀌는 것보다는 7억에서 8억 바뀌는 게 빠른 것이죠. 다음 보시면 A는 7억이 8억으로 되는 것이고 B는 9억이 10억으로 되는 것인데 뭐가 더 쉽습니까? 이게 A로 이제 바뀌는 거죠. 이유는 9억에서 9억이 되는 순간 지금 말씀드리는 많은 그 불편한 규제가 달라붙습니다. 일단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뭐 ATV 제로 15억 초과 정도의 규제는 아니지만 각종 좀 불편한 규제들이 많이 적용되는 게 있기 때문에 9억 1000, 9억 5000짜리 사실 분이 그냥 나는 8억 5000, 8억 9000으로 눈높이를 약간 낮추는 그런 선택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 16 대책 전에 정답은 B였다면 12, 16 대책 이후에 정답은 A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 A는 13억이 14억으로 바뀌는 것이고, B는 15억이 16억으로 바뀌는 것인데, 뭐가 쉽습니까? 이유는 15억이 초과되는 순간, 아파트 얘기입니다. 모든 차주에 대해서, 모든 차주란 법인도 다 포함입니다. 사업자 포함.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A가, 이런 정책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보다 쉽게 갈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8억짜리가 지금은 8억인데 이게 향후에 9억이 돼 있고 지금 9억인데 9억 초반 거의 못 오르거나 지금 14억인데 15억이 돼 있고 15억 지금 15억인데 계속 15억 초반에 머물러서 지금은 이게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가격 차이가 좀 무색해지는 날이 온다라면 그때는 갈아타기를 검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쓰고, 그리고, 지금 집이 없는 분이 나중에 집을 사러 나왔는데, 요 오른쪽 시세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 가격이 비슷하니까 그냥 같은 급인가 보다라고 오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세에 대한 서열을 잘 기준으로 잡고 계셔야지만 그런 착오를 우리가,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A는 20억짜리가 22억으로 되는 것과 40억짜리가 44억으로 되는 것, 즉, 둘다 10%씩 오른다고 했을 때, 뭐가 더 쉽습니까? B가 더 쉬워요. 이유는 근본 대책에, 12, 16 대책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부동산은 조건이 그냥 15억이 초과되는 거, 그것만으로는 해석이 안 되고요. 15억 원 초과로서 15억 원에 근접한 금액대의 부동산이
최대 피해 부동산입니다. 이유는 우리 누구나 다 지금 현재 5억짜리 부동산 소유하고 계신 분은 돈 모아서 대출 좀 활용해서 8억, 뭐 7억 얼마로 이사 가고 싶고요. 또 8억짜리 부동산 갖고 계신 분은 12억 이렇게 이사 가고 싶어요. 20억짜리 부동산 소유하신 분도 23억, 25억짜리 부동산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이 심리는 여러분, 고가 주택이든 저렴한 주택이든 똑같은 심리예요. 사람 심리는요. 다 보다 나은 삶을 원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벌어져요. 지금 20억 원짜리 부동산을 이제 팔고 25억짜리 부동산을 가고 싶은데, 그러면 이 20억짜리 부동산이 팔려줘야 되는데, 저 20억짜리 부동산에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대체로 15억에서 한 17억 정도 되는 부동산을 팔고 와야 되는데, 그 15억, 17억짜리 부동산이 대출 규제로 안 팔릴 거란 말이죠. 아예 안 팔리는 거 아니지만 잘안 팔릴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게 안 팔린다면 결국 20억 원대에 갈아타기도 무산되는 것입니다. 안 팔리니까요, 같이. 근데 40억 원대는 왜좀더 그랬냐면, 저 정도 되면은 이 15억 원의 기준에서 기준점이 멀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규제의 색깔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강도가요. 그리고 이 하이엔드급 시장은 대출 없이도 뭐, 규제책 나오고 압구정에 가니까 물어봤어요. 친한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전화 좀 와요 하니까 전화가 온대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대출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니까 지금보다 좀 저렴한 거 나오면 전화 달라고 하더라. 다른 하이엔드급, 다른 급이에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9억 이하 부동산은 주택은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요. 일명 풍선 효과죠. 그리고 9억에서 15억 사이 주택 거래는 감소할 겁니다. 급감까지는 아니어도 감소할 것이고, 그리고 왜 급감이 아닌지 일단 설명드릴게요. 감소. 그 다음에 소량의 급매물은 나온다. 급매물은 여러분 나오지만 항상 소량입니다. 그러면 이 소량의 급매물이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올까요? 그럼 어떻게 거래될까요? 작년에 물어봤던 얘기입니다. 어떻게 거래될까요? 부동산에요, 여러분. 매수 대기자가 너무 많아요. 구태여 인터넷에 올려서 불특정 다수 고객을 매수자를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매물들은 조용히 팔려버리고 나중에 어디서 만난다? 실거래가로 만난다. 딱 보니까 이 조건이면 나도 살수 있는데라고 탄식을 할 거다. 작년 11월 달 강의입니다. 올 초에 실제 벌어진 일이고요. 이런 매물, 나도 살수 있는 조건인데, 이런 매, 이 조건이면은 인터넷에 안 올라옵니다. 그리고 내년도 6월 말까지 다주택자 고가주택 매물 출연한다. 이게 뭐냐면 내년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우리 다주택자 분들이 집을 팔았을 때 양도세 중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는 이 규제를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중과세도 안 시키고 장특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30% 받을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6월 말까지 팔아야지만. 그런데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주택이 고가주택만 있는 것은 아닌데 왜 고가주택 매물이 나올 거라고 써놨냐면요. 저렴한 주택은 이미 다 임대사업 등록을 해놨습니다. 네? 모조리 다 임대사업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전체 주택의 10%가 넘게 임대사업 등록이 돼 있는 것입니다. 10채 중에 한채 이상 서울에 있는 주택은 모조리 임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공시 가격 6억이 넘는 주택은 임대 등록 해봤자 아무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매물들 밖에는 못 나올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요. 저렴한 주택, 다주택자 매물은 여러분 안 나옵니다. 낮은 금액대 매물들은 안 나옵니다. 비싼 애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규제가 해제되는 지역의 반등에 주목하자. 이유는 단기간에 재지정은 어렵다. 자, 보세요. 고양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고양시가 평범한 동네에서 규제 지역이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되죠. 그걸 다시 풀었습니다. 이걸 다시 묶는다? 물론 오르면 다시 묶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묶었다, 풀었다, 묶었다. 같은 지역에 대해서 말이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 인식이 뭐야 이거 장난하는 거야? 그럼 다시 또 풀리겠네?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단기간의 재지정은 저는 어렵다 보고, 그리고 보세요. 고양시 건너편이 김포시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만 본다면 김포시도 고양시도 둘 다 비규제 지역입니다. 규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별이 하나 있어. 한번 묻혔었잖아요. 이력이 있다, 이력이. 그러니까 즉 김포랑 고양시는 급이 다른 거예요. 지금 둘 다 똑같은 비규제라고 똑같이 볼 게 아니란 소리예요. 별 하나 있냐 없냐는 다른 거예요. 이제. 그리고 앞으로 규제 지역은 더욱더 증가한다. 그러니까 지금 비규제 지역들 중에서도 규제 지역으로 바뀔 곳들이 분명히 있고, 또 규제 강도는 더욱더 심해진다 라고 예측이 되고요. 내년도 초부터 이 심약자 금매물, 심약자 금매물을 흘려보내지 마셔라. 그래도 참, 저는 그래요. 고맙게도 매년 한두 차례 정도의 매수기회는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네. 계속 있었습니다, 매년. 근데 그 타이밍이 항상 뭐였죠? 대책 발표 초기. 그때가 이제 그나마 금매물이 나오는 것이고. 자, 핵심 키워드 10가지 중 6번째 총선 보겠습니다. 총선. 총선이 끝나면 매물이 나온다. 보시면 일단은 난무하는 비현실적 선거 공약은 정보가 아닙니다. 주로 선거철이 되면은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있죠. 주로 교통 호재입니다. GTX를 끌고 오겠다. 여기 신설 역사 만드는데 하겠다. 5년 후에 개통될 거를 3년으로 단축시키겠다. 라든지 등등등. 그거는 여러분 정보가 아닙니다. 그냥 하는 소리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거를 크게 받아들이시고 투자하는 분들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중에 이 매물이 가장 많이 나올 시기는 언제인가? 그렇다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1차는 4월 중순에서 5월 초, 2차는 내년도 연말입니다. 내년 연말까지 팔아야지만 되는,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이 나오는데, 그마저도 대부분 고가주택 위주입니다. 어찌됐든, 그러면 전반적인 매물이 제일 많이 나올 때는 내년 4월 중순에서 5월 초 사이, 저 짧은 기간이 그나마 매물이 제일 많이 나오는 시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가정하에 민주당이 이긴다면 이 규제책의 일관성이 인식되면서 매물을 던질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당이 이긴다면 4월에서 5월 달 사이, 4월 중순에서 5월 초 사이에 시세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4월 한 15일이 선거니까 4월 15일부터 5월 초까지 그 짧은 기간은 그냥 현장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각각 원하는 단지가 있다면은 그 현장에서 사셔야 됩니다. 쥐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요. 매물 못 잡습니다. 거기서 네이버 두드렸다는 여러분 하지 마세요. 게임에 게임. 그거 하지 마세요.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총선이 끝난 후에 이 서울시 정책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의도 용산 개발입니다. 자, 일단 저는 그래요.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작년 여름에 여의도와 용산 개발을 언급했다가 모임회를 맞았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누가 하나 잘못하면 그 사람이 세상 모든 짐을 다 져야 돼요. 네? 좀 비합리적이기도 한데, 아무튼 저는 그 박시정의 그 발언 때문에 뜨거워진 게 아니라고 보는 사람인데, 아무튼 그랬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국토부는 그 발언을 이제 아예 무효화시켜라, 취소해라. 서울시에서는 끝까지 보류로서 방어를 했습니다. 보류. 여의도 용산 개발 서울시에서 할까요? 최근에 우리 서울시장님의 발언을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굉장히 지금 강한 발언들이 많이 내놓고 계십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누가 묻는다면, 이 모순되는 게 아니냐라고 한다면은 대충 나올 답변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되게 멋있는 말이죠.
얼마나 철학적인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답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총선 전까지는 절대로 용산 여의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총선이 끝나면 용산 여의도 얘기가 나올 텐데 여기서 한 가지 그냥 제 망상입니다, 여러분.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냥 귀를 막으셔도 돼요. 그냥 저 혼자 떠들게요. 뭐냐,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시나리오와 가능성을 최대한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지만 좀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저는 여의도가 지금 현재 상업지역이 많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이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은 땅이 상업지역이 아니라 주거지역입니다. 저는 여의도는 전체 땅이 상업지역화가 될 것 같아요. 일명 종상향이죠. 망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만 들으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종상향? 야,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줘? 자, 그러면 상업지역 종상향이 이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용적률이 올라가요. 용적률이 올라가요. 자, 용적률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건물을 높게 지을 수가 있게 돼요. 높게. 또 상업적이니까. 그쵸? 그럼 건물을 높게 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재건축 사업성이 좋아져요. 왜 좋아지죠? 높게 짓는다는 말의 뜻은 많이 지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러면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니까 좋아지죠? 그러면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지면 어떻게 돼요?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네? 이 종상향의 여파가 이게 시나리오 흘러가요. 그러면 그냥 해줄까요? 그냥? 절대 아니에요.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왜 특정 지역만 아무리 여유도가 중요한 자리라고 한들 상업적 막 바꿔줘? 명분이 있어야죠. 그 명분을 저는 예상하건대 상업지역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부를 꽤 많은 부분을 임대로 짓게끔 유도할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두 가지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여의도가 지금 여러분 가보세요. 정말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재건축 아파트만, 지금 그 낡은 재건축 아파트만 멋있게 바뀌어주면 이 모습이 완성도가 한 80, 90%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여의도라는 그 특수성을 띠는 자리는 중요한 자리예요. 그걸 이룰 수 있고 두 번째, 그 여의도라는 업무 중심가에, 네? 그 업무 중심가에 임대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룰 수가 있어요. 저기 외지에 짓는 것과 여의도 한복판에 들어서 임대는 다른 임대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망상이에요, 망상. 귀담아 듣지 마세요, 여러분. 헛소리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헛소리입니다. 나중에 왜 안 바뀌어? 이런 얘기 하시면 제가 무슨 얘기 하냐고 말씀 못 드리는 게 망상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자꾸 촉이 와. 핵심 키워드 10가지 중에 7번째, 갭매우기입니다. 갭매우기. 이런 분들 계세요. 아, 우리 집 안 올라요. 팔까요? 기다리세요. 함부로 팔지 마세요. 최근 강남발의 3차 폭등 여파가 비강남권으로 전이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지금 저는 3차 폭등이 터진 상태라고 보는데 어제 저랑 6시까지 예, 정신이 없어요. 얘도 지금 정신이 없어요. 예, 6시까지 사경을 헤매다가 집에 갔거든요. 예, 그래서 45평 같은 경우는 올 4월 달에 28억 5천에 팔리고 7월 달에 34억에 팔리고 지금 10월 달 이후에 거래가 없거든요. 10월 11일까지 거래가 없는데 지금 나오는 호가가 42억까지 나와요. 42억까지 나오고 옆에 바로 옆에 동부 센트레빌 있습니다. 센트레빌 54평. 이게 제일 큰 게 60평이고 54평 중간짜리인데 여름 7월 달에 6월 달에 한 27억 27억에서 마지막에 지금 36억이 떴어요. 실거래가가. 그리고 끝이 아니라
39억의 호가가 나오고 있어요. 매물 이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 하나. 그러면 이 여름에 지금 27억에 팔린 게 있고 이게 지금 36억에 실거래가를 찍었고 호가가 39억에 나와요. 아니 제 생각에는 이게 폭등 같거든요 지금. 네, 이 폭등 같은데 이게 지금 3차거든요 3차. 그리고 올 여름에 찍었던 게 3차 폭등이 오는가라는 질문으로 영상을 찍었다면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남이어도 여러분 이렇게까지는 원래 못 가요. 압구정도 여러분 압구정은 잘 봐요. 압구정은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이 주택시장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강남인 건 아시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반포를 많이 지표를 삼았는데 지금 반포를 삼는 것보다는 압구정을 삼는 게 더 정확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아무튼 그런데 압구정 신현대 지금 뭐 60평대 잠깐 보면은 올 5월 달에 35억 이거 1층이고 8월에 40억이 팔렸죠. 40억이 팔렸는데 지금 호가 47억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얘도. 호가가 그리고 지금 실거래까지 안 떴는데 제가 보니까 50평대가 50평대가 최근에 하나 팔린 게 있는데 그게 45억에 나갔대요. 그러면 그 실거래가 뜨는 순간 60평은 앞자리가 5를 부를 수가 있어요. 호가를. 아직 실거래 안 떴어요. 그게. 팔렸어요. 그 하나가. 그래서 지금 이 3차 폭등이 시작됐다. 그리고 그게 퍼져나간다. 비강남권으로. 그래서 서울 외곽권의 상승률이 저조했던 지역들도 갭매우기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또 상승률이 저조했던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은 뭐예요? 주로 대형 아파트라든지 주상복합이라든지 근데 또는 대형의 주상복합으로 집값이 안 오르는 두 가지 조건을 콤보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것들도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함부로 팔지 마시고 확인하고 파십시오. 그리고 그 여파는 또 서울 외곽권에 오르면 이렇게 서울 외곽권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 결국 뭐예요? 또 서울에 붙어있는 수도권으로 퍼져나갑니다. 계속 불이 붙죠. 그리고 규제지역 추가 지정하고 강도가 강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규제지역이 신규로 추가 지정될 만한 자리가 인천시나 부천시, 의왕시 등 많이 있고요. 또 규제가 강화될 곳이 있습니다. 성남 중원구 수정구인데 지금 성남 중원구 수정구는 이 도시가 이제 완전 바뀌고 있죠. 이 정비사업의 위력을 보여주는 곳인데요. 지금 조정대상 지역이거든요. 성남 분당구가 아니라 이 수정구 중원구는 조정대상밖에 없어요. 아마 투기과열 지구로 바뀔 만한 소지가 매우 높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담인데요. 나중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이 몇 년간 지금 상승의 어떤 매수 의견, 그러니까 상승의 의견을 드리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저는 제 나름대로 이 심적인 압박이 되게 커요. 많이 올랐단 소리예요. 쉬운 말로 이게 지금요.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나도 내가 이제 스스로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북쪽에서는 의정부시 그리고 서남부에서는 인천시가 규제지역으로 되는 시기가 온다라면 가정이에요. 온다라면 먼 훗날 온다라면 조심하십시오. 의정부와 인천까지도 규제지역이 된다란 말의 뜻은요. 서울이 펄펄 끓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사인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날이 온다라면. 그래서 우리가 훗날 신문을 봤는데 의정부시 지정됐다. 인천, 송도, 청라 묶였다. 라는 뉴스가 나온다면 묶였구나로 덮을 게 아니라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그 정도까지 간다라면은 이건 정말 막장 중에 완전 막장 드라마입니다. 이제.
자, 여덟 번째 키워드. 대형의 재발견입니다. 대형의 재발견. 빨리 가죠, 이제. 저평가 대형 아파트의 약진이 시작됐다. 9억 이하 저평가 대형을 주목하라. 향후 시장은 중소형보다는 중대형의 강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이미 주도권은 넘어왔습니다. 최근 통계 자료만 봐도 소형보다는 대형이 조금 더 살아있습니다. 이 대형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얘기했지만은 대형 아파트가 겨울잠에서 깼다라는 영상이 작년 여름에 올린 강의 영상이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반드시 수요가 증가해야지만 가격이 뛰는 게 아니다. 수요가 늘지 않아도 공급이 줄면 값이 뛸 수가 있다. 그게 대형이다. 대형은 여러분 정말 안 짓습니다. 지금 여기 뭐 마포? 옆에 마포. 또는 뭐 강남 개포동? 아파트 총 세대수 적고 20평대 몇 세대? 30평대 몇 세대? 쭉 적어보세요. 대형이 몇 프로 짓나? 앉아도 그렇게 앉을 수 있습니까? 대형이. 그러니까 없어요. 너무 없어요. 그러면서 이 20평대의 한 평값이 예를 들면 평당 5천이라면 30평대는 한 4,600. 40평대는 한 4,100에서 비싸면 4,300, 4,200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이 한 평 금액이 작을수록 좀 비싸요. 그 말은 뭐예요? 거품이 더 많아요. 소형의 거품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청약 경쟁률 나중에 보십시오, 이제. 40평대 얼마나 많이 몰린지 보십시오, 이제. 근데 왜 길을 쓰고 사람들은 20평대에 목을 맸냐? 이유가 있죠. 뉴스와 언론에 맨날 뭐 핵가족 그런 거 얘기하면서 20평이 대세다. 20평이 대세다. 이 뉴스는 누가 만든 거냐? 이건 제가 볼 때 건설사가 만든 뉴스입니다. 왜? 40평대 지어 팔 바에는 20평 두 개 짓는 게 훨씬 돈을 많이 버는데. 왜? 한 평 금액 분양가가 다른데. 계속 사람들이 모는 거예요. 20평을 살게끔. 그래서 이 40평대 4자가 죽은 4자처럼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면 죽는다. 죽긴 뭘 죽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40평을 짓긴 지어야 되겠고 4짜리는 안 팔리니 38평이 만들어진 겁니다. 39평이 만들어지니까 팔리는 거예요. 한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이건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강남권의 초대형, 그냥 대형이 아니라 초대형들의 반등은 전체 시장으로 퍼져나간다. 반포자의 제일 큰 게 90평이고요. 90평, 91평 있고 반포 레미안 퍼스트 제일 큰 게 80평이에요. 80평. 걔네들이요. 안 올랐었거든요. 왜냐면 커도 너무 커서. 그 초대형들이 너무 심각하게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얘네들 오른 애가 아니라 걔네들이 전체 시장을 깨워버립니다. 그게 일명 왕의 귀환이죠. 그리고 단지 내에서 여러분 아파트 평형을 선택하실 때 꼭 하세요. 이 면적대별, 평형별 평당 금액 좀 확인하세요. 그래서 20평은 얼마? 여러분 관심 단지 꼭 보세요. 그래서 이 한 평 금액의 격차가 충분히 벌어져 있다라면은 가급적 하나 큰 거로 가세요. 무리가 안 되신다면은. 근데 최근에 사람들의 판단은 무리가 안 돼서가 아니라 무조건 짐 다 버리고 중성을 가야지만 된다라고 이 약간 세뇌 당하신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다라면 가급적 한 평수 크게 가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9억 이하의 저평가 대형 아파트 매수는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자,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은 바람입니다. 여는 바람 불 때 날리는 것입니다. 자, 재건축 사업이 위축되면서 뭐 규제가 심하니까요. 뭐 안전진단 통과 자체가 이제 거의 많이 어려워진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재건축 사업에 대안책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부각될 것이다. 자, 일부 동의하고 일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은 재건축이 아니에요. 그 못되는 이유는 뒤에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봐요.
그러면 이 리모델링 사업이 부각되는 시기가 분명히 와요. 오는데 언제 오냐? 언제 오냐? 분당에서 시작되겠죠. 얼마 전에 상담했는데 일산 계신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우리는 리모델링 언제 될까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분당이 리모델링이 펄펄 끓을 때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순서는요. 분당 다음에 바로 고양시가 아니라 평촌 다음이십니다. 그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움직임 분명히 온다. 그런데 그러나 리모델링은 재건축처럼 될수 없다. 없다. 이유는 지금 여러분 아파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은 3기 신도시에 지어지는 그 정도 수준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럴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진 것도 없이 눈만 높으네? 네, 맞습니다. 정말 눈이 높습니다, 다들요. 원하는 것도 많고요. 바라는 것도 많습니다. 다만 돈이 좀 부족합니다. 다 눈이 높습니다. 이게 쉽게 안 내려옵니다, 이 눈높이가. 쉽게 안 내려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강남 아파트에서 예를 들면 반포의 원밸리 볼까요? 두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통합, 통합, 통합 계속 나올 건데요. 단지가 통합하면은 엄청 다투겠죠. 다투면 사업 기간 늘어나고요. 당연하죠. 근데 왜 할까요? 그렇게 대단지를 못 뽑으면 강남 바닥에서 다 묻혀버려요. 그리고 요즘 아파트가 다 영어야. 사실 영어도 아니고 이상하게 만든 괴뢰어들인데요. 이게 또 길어. 그거를 못 외우게 돼요. 단지가 작으면은. 그거 못 외워요. 네? 못 외운다고. 강남 바닥에 루차임 어딨어요? 강남에 루차임 어딨어요? 루차임. 강남에. 아시는 분도 있고 좀 루차임이 있어? 이런답니다. 네. 그런다니까요, 이게. 묻혀버려요, 소규모 단지들은. 근데 소규모 단지가 왜 묻히냐면 저 대규모의 커뮤니티 경쟁에서 낙오되기 때문입니다. 자, 봅시다. 앞으로 그 10년을 내다보는 부동산 영상을 계속 틈틈이 찍을 건데, 그건 맥락이 같아요. 보세요. 지금 강남에서, 야, 니네 아파트 수영장 레일이 몇 개야? 니네 아파트 레일이 뭐, 25m야? 50m야? 이런 대화를 나누는 시대가 시작됐어요. 물론, 여러분 자녀분들이 거기 간다고 해서, 다 공부를 잘하진 않아요. 그 친구들이, 여러분 자녀분들이 정말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는데 마음을 먹지 않아요. 뭐 어찌됐든 간에.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 반포주공 1단지 볼까요? 반포주공 1단지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된다라면, 그거 봤습니까? 아이스링크를 만들어요.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랑 극장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결정타는 워터파크죠. 이제 튜브 타고 노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 드리면 열의 아홉이 미쳤구나. 돈 많아서 별생 쇼를 하는구나. 아, 이해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생각해 보세요. 그 커뮤니티 시설물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이용시킵니다. 돈을 받습니다. 중요한 건그 지역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어요. 저 강북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봐요. 반포에서 김연아를 꿈꾸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 친구가 부모님이 맨날 라이딩해서 차 막히는 테헤란로 뚫고 잠실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그게 관리비로 돈이 남게 됩니다. 지금 세상 바뀌는 것처럼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요. 이게 사치라고요? 충분히 경제학적으로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지금 열리기 준비하고 있어요. 평면이요. 지금 재건축, 재개발, 신축 아파트 평면이, 아, 너무 진화했어. 이거 너무 좋아, 평면이요. 끝내줘요. 그 평면을 리모델링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 택도 없다고. 그냥, 지금이야, 아, 강남 입성 얘기하지만 그 안에서는 엄청난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어요. 강남 안에서. 말도 못한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어요. 양극화가. 그리고 또, 이것도 망상 중에 망상인데 뭐냐면 봐요. 강남의 펜트하우스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일례로 제가 개포중 1단지를 사례로 말씀드렸어요. 15평 갖고 있는 분이 30평을 배정받은 분이 계시고, 50평 배정받은 분이 계신데,
원래는 15평이 시세가 하나였지만 몇 평의 배정 받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프리미엄이 수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뭐가 더 많이 붙었을까? 피가요. 50평 소유자. 왜? 없어. 대형에서 살 수밖에 없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아무리 줄이고 줄여도 40평이 자기는 한도인데 30평 가면 공항이 올 것 같은데 이런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있어요. 그런데 대형에 안 살아보신 분들이 대형 아파트 수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대형 안 살아보신 분이에요. 아무리 줄여도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한계치가요. 그런데 그러면 펜트하우스 당첨되신 분들은 피가 어떨까요? 각자 알아보세요. 공부삼아. 정말로 공부삼아 알아보세요. 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는 그래요. 야 펜트하우스는 사치인데 그 강남에서나 있을 일이지. 저는 동의 안 합니다. 저 노도강 노원구 상계주공 재건축해서 나중에 펜트 뽑으면 그거 경쟁률 없을 것 같습니까? 피 안 붙을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강남에서만 벌어진 일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펜트 전성시대가 올 거예요. 먼 훗날. 그걸 먹겠다고 엄청나게 다툴 겁니다. 그러면 펜트는 매매가 어떨까요? 일반적인 30평대 아파트가 매매가 안 좋지. 회전율이 떨어지지. 근데 제가 많이 봤지만 여기 시티파크랑 파크타워 펜트가 팔려니 봤거든요. 우리 고객분이 갖고 있었거든. 그분이 상담하는데 자기 얼마 받겠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분이 약간 좀 모자라신 분이구나 싶었어요. 사실요. 그리고 허무 맹랑한 사람이구나. 전화 왔어요. 팔렸다고. 왜냐면 여러분 세상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밖에 없어. 몇 개 없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저는 가급적 바람 불 때 팔고 리모델링도 여러분 낡았어요. 그러면 조금 더 낡은 게 뭐예요? 재건축. 차라리 저는 초기 재건축으로 가서 몸테크 해버리자 그러면 어차피 지하 주차장 없는 아파트 살고 있다면 재건축으로 가버려서 그냥 기다리자. 저는 그게 훨씬 낫다고 봐요. 그런데 그래도 나는 끝까지 리모델링으로 승부를 보고 싶다라면 9개 동 이상의 9개 동 이상의 대규모 단지만 보십시오. 중소규모 리모델링보다는 일단은 대규모 리모델링 쪽으로 보십시오. 꼭 리모델링을 보고 싶다라면 말입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예요. 대외 리스크예요. 대외 요인으로 인한 시장 충격의 가능성을 염두하고 매수할 것. 자, 확률은 낮지만 확률이 낮지만 벌어질 수도 있죠 물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 대외 리스크는 일기 예보로 왔던 게 아니라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쳤던 거예요.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한데요. 만약에 온다라면은 어디서 올지는 대충 아실 거예요. 저 중국 쪽에서 오지 않을까 싶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저는 대세 상승 중에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시적인 큰 낙폭의 하락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만으로서 상승세가 종을 치고 그때부터 몇 년간 쭉 빠진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무언가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염두하고 매수했으면 좋겠고 막상 이런 일이 정말 벌어진다라면 앞이 깜깜해지시겠지만 당부드립니다. 설레발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그냥 눈 감고 귀 닫고 뉴스 보지 마십시오. 병나십니다. 정말 병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집을 허겁에 파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병이 나십니다. 보지 마십시오. 근데 제일 무서운 거는 이제 남편이니까 이거를 왜 샀냐 뭐 했냐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않냐. 근데 우리 남편분들은 참 이중적인 게 있어요. 뭐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만 뭐냐면 어떤 분의 상담 실제 상담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하지 말라 그래서 정말 안 했대요. 근데 남편이 은퇴를 했는데 아내분에게 뭐 했냐고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집들은 남편 몰래 아내들 다 해놨는데 뭐 했냐. 그러니까 남의 편이죠. 뭐 남의 편. 예, 그렇게 봅니다.
자, 키워드 봤고요. 좀 쉬었다가 총평도 내용이 좀 있거든요. 총평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하시죠.